안녕하세요. 손쌤TV의 손지석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남산면 대왕산 인도를 여행하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평기 1위 인도 입구입니다. 여기 안내문도 있고,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문을 거는 문도 있습니다. 이 인도는 삼성산에서 출발해서 대왕산 평길이까지 오는 인도입니다. 길이는 15km 정도 되고,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삼성산 인도를 계속해서 반대편에서 왔기 때문에 끝까지 오질 못해서 오늘은 반대편에 평기1위에서 출발하여 삼성산 송백 인도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은 보다시피 포장이 되어 잘 되어 있습니다. 관은 곳곳에 의자나 뭐 휴게 시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게 산이 높아서 그런지 이 돌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조금 있는 곳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길은 차도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뭐 사륜 구동이나 SUV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흙이 무너지지 않게 제방을 이렇게 쌓은 곳도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참 생소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것을 뒤로하고 한 시간쯤 오르니까 대왕산 입구에 여기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자리를 가지고 와서 깔고 한숨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좀 쉬었다가 대왕산을 산행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목적지가 삼성산 쪽이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음료수도 먹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이곳이 대왕산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올라가고 싶었으나 오늘은 참고 삼성산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인도의 길이가 15km 정도 되고, 반대편에서 보통은 6에서 7km 정도 계속 왔기 때문에 나머지 한 8km 정도는 여기 처음 오는 곳입니다. 대왕산에서 삼성산까지는 안 와본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오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몇분 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대체로 한가로운 일요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처음에는 산수유나무를 심었고, 중간쯤부터는 단풍나무를 계속 심어져 있었습니다. 뭐, 그늘이 있어서 걷기는 조금 수월했으나
시간이 워낙 5시간 정도 걸어서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길은 평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도를 좀 높게 잡기 위해서 이제 오르막길이 좀 있었으나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제 평지였습니다. 여기가 한 중간쯤 되는 지점입니다. 삼성산에서 출발하면 계속 이곳에서 이제 이곳에 도착해서 여기서 좀 쉬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송백임도에서 출발지에서 6km, 7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도시락 먹은 경험이 한 서너 차례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편에서 출발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한 시간 반 정도 되면 이제 오늘은 저기 상대온천까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내려갑니다. 예, 상대온천 쪽으로 등산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곳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평길이까지 다시 가서 차로 이제 여정을 마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정이 중간쯤 갔다가 다시 빠꾸 하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왔습니다. 삼성산 임도까지. 그리고 이제 상대온천